어제 이어서 처분의 대상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부 행위부터 봅니다. 내부 행위. 처분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야. 그지? 법을 집행하는 행위라는 것은 행정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의사 표시가 전달된다는 거지, 그지? 내부행위라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결정의 단계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거지, 그지? 내부행위의 예로 이야기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그지? 뭐 병역법상에 신체 등위의 판정. 그다음에 뭐 국세에 관련한 환급 결정, 관세도 마찬가지겠지. 내부적인 다 결정이라는 거지, 그지?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벌점 수가 넘으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를 받게 되거든. 벌점은 몇점 단위로 있는가 하면 15점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15점짜리가 있고요. 30점짜리도 있고요. 60점짜리도 있나? 뭐 그래? 45점짜리인가? 새로 생긴 거는. 하여튼간에 벌점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것의 변경이나 삭제를 청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지? 왜냐하면 벌점만으로는 권리 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지? 옛날 했었지. 그래요. 벌점이 40점을 넘어가지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나왔을 때 비로소 소송이 제기 가능하다 이런 거 했었지, 그지?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했잖아. 건축 허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지? 이 동의의 법적인 성질은 뭐냐? 이것도 내부적인 행위다, 그지? 왜 그래요? 이 동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지.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일 때는 소방서장이 동의, 시도지사일 때는 소방본부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런 경우 요 동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 허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의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허가를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한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행위로 보여진다는 거지, 그지? 똑같은 벌점인데도, 내부 행위 아닌 것도 있어, 그지? 거기 책에 보면은 결정예 옆에 나와 있는 건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이라는 게 있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 이 벌점은 있지. 요 벌점만으로, 그지? 벌점만으로 뭐 입찰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영업상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벌점을 주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도 뭡니까? 이 처분으로 다루어짐이 적절하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책에 보시면 정리해 놓은 거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벌점의 경우에는 1회 최고 30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처분할 수 있는 최저 벌점은 40점이므로 벌점이 직접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나 최고 30점 이거는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왜냐하면은 이 최고 30점은 최고 30점 잘 모르겠네. 그래요. 나중에 찾아볼게.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경우에는 1회 벌점이 바로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한 자와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발주청이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은 자가 발주청을 상대로 벌점 부과 위법성을 다투는 게 쉽지 않다는 점. 설령 가능하다 해도 입찰 과정에서 다투게 될 시간적으로 당의 입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래요. 그다음 중간 행위. 자, 중간 행위는 종국적인 행위를 남겨두고 있는 행위들, 그지? 우리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단계별 행위 이렇게도 배웠지. 단계별 행위는 처분이 되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단계별 행위가 처분이 되는지 여부는 그 단계별 행위만으로도 권리의 의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그지? 단계별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느냐와 관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단계별 행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결정, 부분허가 이런 것들이지, 가행정행위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이세 가지 공통점은 뭐 답만 이야기하면 먼저 모두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지? 사전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옛날에 배웠지만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 예비결정이라고 불러, 그지? 이 상대하는 말은 뭐겠어요? 예비결정의 상대하는 말은 종국적인 결정이겠지. 그래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최종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그지?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사전결정의 예에는 원자로건설법인가 뭐 거기 보면 사전부지 성인 이런 게 있지. 그러고 뭡니까? 건축법상의 예비 결정하는 것도 유명한 거지, 그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지. 이런 사전 결정 부분허가 이두 개의 공통점 뭔가 하면 대규모 사업을 할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지? 큰 사업을 할 때는 이 뭡니까? 이 예비 단계에서도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잖아.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없다면 자금적인 손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 할수 있을까? 미리 결정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지? 부지, 사전 부지 성인, 부지 사업을 할 땅에 대한 성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폐기물 관리법에도 이런 거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도 보면은 무슨 계획, 사전 계획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지? 사전 결정하고 관련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전 결정의 이 종국 결정,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야, 그지?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사전 결정과 반대되는 후행 결정을 할수 있는지, 또 사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되는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지 하는 거지, 그지? 긍정설, 부정설 이런 게 있겠지. 그래요.
어떤 게 맞겠어요? 다수의 견해는 긍정설이야, 그지? 예. 사전결정에 대해서 후행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그지? 그래서 사전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예. 그래요. 예, 교과서에 보면은 판례는 부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긴 해. 판례 입장이 일관되게 부정설인지는. 그래요. 사전결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 대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지?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지, 그지? 사전결정에서의 처분 심사는 말이지. 결정에 대한 심사는 계략적인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종국적인 결정을 할 때는 번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부정설의 입장이겠지. 부분허가는 말 그대로 얘하고 얘는 조금 다른 거야. 얘는 있잖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분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역이 애초에 부분적으로 분절이 되어 있어요. 전체의 영역이 전체를 하나로 말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죠? 얘는 그렇지 않아. 전체에 대해서 잠정적인 의견을 심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지 당연히 처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가행정 행위는 이건 뭐에 반대말이겠어요? 이거는 본행정 행위야, 그지? 가행정 행위는 말 그대로 가라는 거는 뭐야? 임시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그지? 가행정 행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과세를 위해서 신고 과세하는 경우, 그지? 과세에 대한 처분을 확정적으로 하기 전에 신고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지? 또 뭐 수입할 때 확정세율을 매기기 전에 잠정세율이라는 걸 매기거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가행정행위라고 그래, 그지? 또 어떤 것도 가행정행위라고 그러는가 하면 직위해제 같은 거 있잖아,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어떨 때 하는가 하면요, 중징계 의결할 때 합니다. 중징계 의결. 공무원이 비위 혐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징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징계권자가 있지, 그지? 징계권자가 있지.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겠어? 징계위원회가 있어, 그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을 합니다. 요 두 기관마다 다른데 있잖아. 어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해. 공무원의 징계는 한 뭐 몇 단계로 하는지는 면직이라는 게 있고, 그죠? 제일 센 게 파면이야, 그지? 그다음 뭐 있어요? 해임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있어요? 정직이야, 그지? 그다음은 감봉. 그다음은 견책. 그다음은 경고. 이렇게. 그래서 요 면직부터 견책까지가 공무원법상의 징계고요. 요 경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행정규칙상의 징계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가 중징계인가 하면은 여기까지가 중징계야. 그래서 중징계로 갈지 경징계로 갈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종류, 구체적으로 면직, 뭐 해임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 주는 그런 행정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징계권자가 최종적인 징계를 하겠지, 그지? 징계. 근데 여기 징계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경수, 징계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무슨 기관? 의결기관, 그지? 얘는 처분권은 없어, 그지? 의결만 해. 의결은 구속력이 있어, 그지? 그렇지만은 또 징계권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력과 재량권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야. 중징계 의결을 하면 뭘할 수가 있는가 하면 직위해제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중징계 의결 시 직위해제. 중징계 의결은 해임이나 정직을 할수 있잖아. 그러면 해임이나 정직되면 이 사람 일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리 가행정 행위로 일 못하게 만들어 두는 거야. 가행정 행위는 얘는 본행정 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있게 없게. 가행정 행위는 본행정 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있게 없게. 이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가행정 행위의 법률 유보. 가행정 행위의 법률 유보 무슨 말이야? 정민채, 가행정 행위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말이지, 그지? 네 생각 어때요? 가행정 행위는 법률 요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지? 필요하다는 것은 본행정 행위의 근거만으로는 안 되고, 가행정 행위의 고유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지? 예, 네, 그래. 필요하다는 견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반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경이는 어때?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의 구속력도 없거든. 그런데 필요하다는 사람은 이것도 처분 아니냐, 그지? 예, 그래요. 그럼 다시. 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모든 처분은 그런 말이겠지, 그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은 안 된다. 이건 어때? 그렇진 않은 것 같지, 그지? 여기도 많은 견해를 갖고 있어. 아, 어쨌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나 가행정행위나 모두 이제 처분이다, 그지? 사실 이런 거 우리 뭐할때 배웠습니까? 또, 확약이라는 거할때 배웠어, 그지? 확약. 준영이, 확약은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그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지? 그래요. 확약에 대해서 행정은 확약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준영이. 확약대로 이행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 옛날에 배운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보시면, 반복된 행위. 반복된 행위. 저기 할때 했지, 우리 대집행 할 때. 개고가 수회 이루어진 경우. 처분 뭡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초의 개고다, 그지? 최초의 개고다. 그런 말이고요. 그 이제 2차, 3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요런 개고들은 요거는 뭐야?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을 촉구하는. 여기 뒤에 뭐겠노? 무슨 행위겠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조현진 최초의 계고가 처분이라 그랬어. 그러면 2차 계고, 3차 계고, 4차 계고 만약 쭉 이루어진다면 요거는 이행을 촉구하는 무슨 행위? 행정행위, 사실행위 둘 중에 골라. 사실행위야. 이행을 촉구하는 사실행위다. 변경 처분. 자, 변경 처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경 처분이라는 것은 있잖아. 변경 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을 하고 처분 후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처분 후에 변경하는데 여기 취소가 있으면 안 돼. 원래 있던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하면 안 돼. 취소하고 변경하면 그건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취소 없이 이런 말이에요. 변경 처분을 뭐 없이? 취소 없이 변경하는 거야. 제일 많은 게 감액 처분이겠지. 그지? 처분이라는 건 주로 나한테 덕이 되나 해가 되나? 주로 해가 되겠지. 그지? 형성적인 것보다 명령적인 게 많고요. 나한테 덕이 되는 것보다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면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래서 제재적인 처분의 내용을 줄여준다거나 세금도 줄여준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예컨대 영업정지 영업정지 3월에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원처분이야. 그지? 우리는 사실 영업정지 3월 처분 이러면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이렇게 이해하지. 그지? 근데 꼭 시험 문제 나면 이게 3월이 3월 달이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바보들이 있어. 국가고시에도 그래. 하도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에서 바꿔. 이제부터는 법조문에도 3개월 처분 이렇게. 그 우리 보면은 제재적인 행정 처분 기준표에 보면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월, 3월, 6월 이래 되죠. 그지? 이제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최근에 바뀌는 개정법들은 그래 돼 있더라고. 자, 영업정지 3월 처분에서 1월 처분으로 이제 감액해 줬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도 처분이고 얘도 처분이니까 얘는 또 뭡니까? 새로운 처분이지. 그지? 예. 어떤 견해가 가능해요? 이 처분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은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은 1월인 처분이냐 3월인 처분이냐 이제 이런 의견의 대립이 있겠지. 그지? 그래요. 답은 뭔가 하면 이건 조금 날짜가 필요해. 얘는 2015년 5월 1일 날 했어. 1월에 감액은 있잖아. 2015년 6월 15일 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거는 뭐야? 이 사람은 사실은 1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제재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 그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1월의 처분입니까? 3월의 처분입니까? 궁극적으로는 1월의 처분이지. 요것만 날려주면 되잖아. 3월까지는 3월은 사실 없어진 거거든. 궁극적으로는 1월의 처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1월이라는 게 얘가 태생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6월 15일에 나온 1월의 처분은 5월 1일께 변경된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1월의 처분은 1월의 처분인데 언제 내린? 5월 1일 날
원래 내려진 1월의 처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감축이 된 원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축이 된 원처분. 뭐로? 3월에서 1월로 감축된 그지? 1월로 감축된 원래의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고가 말이야 취소하고 싶은 거는 사실 1월의 처분인데 이 기산점은 언제가 된단 말입니까? 5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기산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축된 원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지? 기산점이라는 거는 뭡니까? 소송의 기산점. 그지? 그래서 요 날이 뭐야? 처분이 먼 날 있은 날이 되는 거지. 뭐 문제에서 뭐 5월 1일 날 통지 받았다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거. 그지? 그런 거겠지. 정액된 처분. 왜냐하면 좀 이게 뭡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정액 처분은 뭐야? 1월에 처분해서 3월로 변경이 됐어. 비슷한데 거꾸로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취소하고 싶은 거는 뭐야? 3월짜리를 날리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요. 요거는 있잖아. 1월에 처분이 더 센 걸로 바뀐 거지. 그지? 그래서 1월에 처분이 3월로 흡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흡수 관계에 있다. 흡수. 흡수됐으면 뭐만 남아 있어요? 뒤에 것만 남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3월의 처분이고요. 3월의 처분이 대상이 되고요. 기산점은 언제가 되겠어? 기산점은 이 날짜가 이제 이게 5월 1일이고 6월 15일이라면 그러면 2015년 6월 15일 되겠지. 그지? 적극적인 변경 처분. 적극적인 변경 처분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인데 야들은 좀 소극적으로 바뀐 거야. 뭡니까? 그 범위 안에서 바뀌었잖아. 그지? 영업 정지 안에서. 적극적인 변경 처분은 어떤 건가 하면 허가에서 영업 정지로 바뀌거나. 그지? 또는 영업 정지에서 뭐로 바뀌거나 경고로 바뀌거나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조금 강하게 의견이 돼도 됩니다. 왜? 이거는 뭐야? 질적인 변경.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경은 질적인 변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견해가 이제 이거하고 같다는 입장도 있고요. 새로운 처분이 무조건 새로운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이것처럼 감축된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감액된 경우. 그지? 요렇게 된 경우. 그지? 근데 거꾸로도 가능하겠지. 거꾸로도 이렇게. 거꾸로도 똑같이. 어쨌든지 언제나 새로운 처분이라는 견해하고 요건 위하고 똑같다라는 견해하고. 그지? 어떤 게 다수? 위하고 똑같다는 게 다수. 그지? 질적으로 바뀌어도 이 국민 행정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똑같다 말이야. 그지? 허가 뭐 그지? 양적으로만 느껴진단 말이지. 국민 입장에서는. 유경이 부관 개념 중에 뭡니까? 의사 표시에 붙이는 의사 표시. 그지? 부관은 주된 의사 표시에 붙이는. 그지? 주된 의사 표시에 부수하는 종된 의사 표시야. 그지? 그래요. 그 영어하고 똑같잖아. 부관 중에 대표가 뭡니까? 조건이라는 거거든. 조건. 우리 영어 시간에 뭐 배웁니까? 주절과 조건절 이런 거 배우면 주절과 종속절. 그지? 종속절 주는 게 대표가 조건절이거든.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요. 주된 의사 표시에 부수하는 종된 의사 표시를
부관이라고 그래. 예. 자, 부관이라는 것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생각해 본다, 그지? 첫 번째 말이야. 첫 번째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논거가 뭘까? 뭐겠노? 정광성. 정광성 딴 생각했지. 그래. 딴 생각하지만 나만 좀 생각해줘. 자, 부관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논거는 뭘까?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고. 그래. 처분성이 있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단 말이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면 이유는 뭘까? 뭐겠어요? 부관도 뭐다? 부관도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의사표시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의사표시라는 거는 이거는 법률행위야, 그지? 예. 법률행위인데 뭡니까?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거고요. 또 종국적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거거든. 그지?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부관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지?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근데 부정하는 입장은 뭘 이야기하겠어? 그런데 의사표시는 맞지만, but 정목이. 그런데 왜 부관은 일반적으로 취소송의 대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일반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뭐 때문에? 어려운 말로 세자로 부종성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지? 주된 의사 표시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지? 주된 의사 표시에 대한 부정성. 주된 의사 표시에 딸락 붙어 있단 말이야.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독립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지? 부관 중에서 있잖아. 부관 중에서 부정성이 제일 약한 거는 뭘까? 사실 우리가 부관을 다섯 가지를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관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거, 제일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제일 부관이라고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다섯 가지 중에 부관 다섯 가지가 뭔가 하면 조건 기한 부담, 또 뭐 있어요? 철회권의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게 전형적인 다섯 개야. 뭐 수정 부담 이런 건 부관도 아니야, 사실은. 이 다섯 개 중에서 실제로 부관이 아닌 거, 부관도 아니야, 이거는. 는 아니고. 하나만 더 써. 철회권의 유보는 부관도 아니야, 사실은. 부관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거죠. 그래요. 어쨌든지. 그래, 실제로, 부관으로 많이 쓰이는 건 세 가지 아니야. 조건, 기한, 부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있잖아. 부정성이 제일 약한 게 뭐야? 부정성이 제일 약한 거. 이렇게 본 행위하고 제일 떨어져 있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뭐야, 남학용? 부담이야, 그지? 그래. 부담만이 있잖아. 부담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죠? 예, 독립해서, 그지? 물론 주된 행위에서 함께 다 이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그지? 독립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정성이 제일 약하다, 그지? 그래서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사실은 안 외워도 생각해보면 돼. 조건이라는 걸 있잖아.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본 행위에. 그것만 딸랑 떼서 요것만 날려주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 쟁송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또 뭐도 이야기합니까? 독립,
취소 가능성도 이야기해, 그지? 독립 쟁송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독립 취소 가능성도 이야기하는데, 오유민,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독립 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은 다른 거 같아, 그지? 얘는 뭐만 대상이 돼? 얘는 금방 했잖아? 부담만 대상이 돼, 그지? 얘는 뭐가 대상이 될까? 얘는 정민채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민채한테 안 물어보고 집중도가 높다고 보고 김채린한테 물어볼게. 독립 취소 가능성은 있잖아. 조건 같은 거는 독립 취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몰라도 되는데 그지? 생각 한번 해보자. 조건은 독립해서 취소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그 의견 일단 물어. 박지인. 지인은 어떨 수는 한자는? 알지자 사람인자는 아니겠지. 그래요. 지인아, 조건은 있잖아. 취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지금. 윤덕이. 예. 그래, 왜? 이제 물어보겠지. 답을 맞추면, 왜? 자, 이런 거지. 독립 쟁송 가능성 있잖아. 요 독립 쟁송 가능성은 누가 제기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지. 이거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거야. 어? 뭡니까?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거 떼달라고 할 수 없어. 그지? 근데 독립 취소 가능성은 이거는 뭡니까? 쟁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뭐를 통해 취소할 수도 있어? 처분권자가 그냥 날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것만.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 취소 가능성은 조건이나 기한이나 부담이나 다 사실은 모든 부관이 가능한 거지. 그지? 의미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자,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조금 자꾸 다루어야 되는데, 부관의 목적이 뭐야? 부관의 목적이 구필모 옆에 있는 안성재. 부관의 목적이 뭐야? 부관은 뭐 하려고 하노? 행정행위의 효력을, 원래 주관식이었는데 이제 단답형으로 바뀌었어. 좀 이따 객관식으로 바뀌어. 행정행위의 효력을 땡땡 하기 위한 거야. 두 점은 넘어야 돼.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야. 그래.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주체, 행정기관이 갖고 있단 말이야. 행정청이 요 효력을 다 안 주려고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조건도 달고 요런 조건 갖춰주면 해줄게. 해주긴 해주는데 1년 동안만 해줄 수 있어.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데 내가 말이야.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효력 나 다 줄게. 그지? 원래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다 줄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지?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물론 요즘은 있잖아. 이렇게 옛날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은 또 어떻게 나와요? 요즘 교과서는 뭘 하기 위해서도 부관이 존재한다? 효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뭐 그렇게는 말해. 근데 이거는 아주 뭡니까? 예외적인 겁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취소 가능성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안에 대한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제안을 하지 않겠다. 그지? 나는. 그러면 되는 거지.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맨 위에 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 기재와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 102주. 이런 걸 뭐라 그래? 행정행위, 이런 행정행위를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자, 준법률행위는 있잖아. 준법률행위는, 아, 그래. 준법률행위는 뭐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됩니까? 뭐에 의해서? 뭐에서 효력이 발생돼? 우리 아 금방 대답했던 친구 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는?
자, 그럼 법률 행위는 뭐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죠. 그죠? 법률 행위는 뭐뭐대로, 그래, 뭐뭐대로, 뭐에 의해서 뭐뭐대로, 요거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지? 그지? 준법률 행위는 뭐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구필모고 대답해라. 뭐대로? 아, 그래. 안성재는 알겠지. 세자 써주면. 법률의 땡땡대로. 법률에 그래. 유보된 대로, 그지? 맞아. 어떻게라도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거지. 법률에 규정된 대로는 법률에 유보된 대로지, 그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지? 근데 우리가 있잖아. 처분이 될지 안 될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사표시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뭡니까? 예, 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우리 그 준법률 행위 중에 봐라. 공정, 통지, 수리, 확인. 요거 처분성 있나 없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다퉈보잖아, 그지? 합격자 결정, 발명 특허 대표적인 확인이야, 그지? 그래, 다퉈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생각을, 대답을 막 하지 말고. 수리라는 거는, 우리 마 했지. 수리를 요하는, 뭐, 이러니까 되나 봐. 이건 제일 많이 알아. 제일 많은 게 없대, 그지? 통지는 어때요? 통지는 어떤 게 있어? 대집행위 개고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뭐, 독촉이나 이런 거, 그지? 그럼 이건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는 모두 처분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공정은 있잖아. 공정은, 이거는 뭐해 준 말이라 그랬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야. 증명해 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뭡니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지?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이 있어. 이 공적인 장부에 기재해 놓으면 열람해봄으로써 확인이 되잖아, 그지? 이 증명해 주는 거거든. 증명 맞지, 그지? 증명. 우리는 뭐 발음이 잘안 돼. 증명 이렇게. 적석이래. 우린 적석이래. 적석, 적석, 적석 떡볶이. 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이제 증명인데, 요거는 봐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거는 요것만으로는 사실은 뭐가 법률 관계에 변동을 갖고 온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여기서 있잖아.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법률 관계에 변동을 안 갖고 오면 이게 애초에 행정행위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행정행위는 어때요, 다? 어쨌든지 법률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변동이 오는 거지, 그지? 응? 공정이라는 것은 법률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증명만 해주는 거거든. 그럼 법률관계 무슨 변동을 갖고 오노?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 행정의 상대방, 이 공정의 대상자한테는 증명이 됨으로써 자기의 요 사람한테는 이게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공정이 행정행위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자체로서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권리에 관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지? 예. 그래서 법률관계 변동이 없단 말이지, 그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말하면서도 처분성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거지. 그동안, 언제까지? 2004년도까지.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판례 변경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해줬어요. 왜? 공정도 말이야. 실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권리 의무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지, 그지? 왜 주는가 하면, 뭐하고 관련해서 주는가 하면,
뭐와 관련해서인가 하면 토지에 뭐와 관련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 이런 거지. 토지의 용도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그지? 돼지 뭐 아유, 털릴 것 같아서 막 빨리 쓰는 거야. 임야, 그지? 논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용도에 따라서 있잖아. 땅값이 달라지거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재되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값이 되기도 하고 나쁜 땅값이 되기도 하니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느냐? 옛날에도 그랬어. 그런데 옛날에는 매매의 시점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받아줬지만 매매의 시점이 아닌 때는 안 받아줬다는 거지. 그게 뭐로 표시되어 있던 여전히 네 거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네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땅값의 변동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차피 바꿔줄 거면 아무 때나 바꿔주자. 이렇게 바뀐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공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공정의 처분성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해서만? 토지에 관해서만, 그지? 토지의 기재 사항에 관해서만, 쉽게 말하면, 토지의 기재 사항에 관한 부분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지방의회의 의장 선임 의결. 지방의회의 의장 선임 의결은 있잖아. 행정처분의 일종이래.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나머지 읽어봐. 안 되는 거 봅시다.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에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이거의 법적인 성격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예. 어제 했잖아, 그제? 자, 재결주의를 강제하고 있는 예 세 가지 이제 기억하라 그랬다, 그제? 노동이나, 그 다음에 특허 심결이나, 감사원 재심이나, 그제? 그런 이야기 다시 써놓고 있고요. 읽을 만한 이야기는 있나? 없어. 자, 그 다음 부분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 수고했습니다. 네.